If you ask someone to name three sports 되겠습니다. Ask는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요청하는 거죠. Someone, 누군가에게 이 네임은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름 말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 가지 스포츠 이름을 말하라고, 이름을 대라고 요청하면 most likely, 그죠? He or she will be able to, be able to 나왔어요. can의 뜻이죠. 그죠? 대답을 하는 거죠. with ease 되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말이 easily죠. 그래서 with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ith easily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st likely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다음은 필시, 그죠? 그럴듯하게 뭐 이런 뜻도 있는데 likely가 자 필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쉽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at all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nearly 거의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들은 has an idea 되겠습니다. 그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요 have an idea는 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안다 뭐에 대해서 what type of 무슨 유형 대해서 유형의 activity 활동이라는 것이 be regarded as 뭐뭐로서 여겨지는 거죠. 스포츠로서 여겨지는지 그리고 which 하나 어떤 것은 not regarded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은 스포츠로 여겨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스포츠고 어떤 게 스포츠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자,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think 생각합니다. that 이라고 생각해요.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다. What sports are? 스포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목적어죠, 이거. However, 그런데 the line, 선이죠. Drawn between examples of sports, leisure and play 되겠습니다. 자, draw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려진 거죠. 그려진 선 되겠습니다. Between 사이에서 얘들 사이에서 어떤 얘냐면 A, B, C 스포츠와 레저와 플레이 놀이 플레이 놀이고요. 레저는 여가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 요세 가지의 얘들 사이에 그려진 그 선은 is not always clear, not always 항상 뭐뭐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부분 부정입니다. 항상 클리어. 클리어한 것은 아니다. 명확한 거죠. 명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In fact, 실제로 자, devising 자, 고안 아이고 고안하는 거죠. 고안 국리하다라는 뜻이죠. definition 정의 자, 정의를 고안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대승 또 가르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르치면 되겠네요. That은 위치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 정의라는 것이 establish 되겠습니다. establish clear and clean parameter 되겠습니다. 자, parameter는 규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규정 요소를 뭐 하는 거냐면 establish 이거는 규명하다 또는 뭐 확립하는 거죠.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명확하고 깨끗한 그죠? 명확한 규정 요소들을 규명한다는 정의 되겠습니다. 그것은
around, 자, 주변에 있는 거죠. What type of activities, 뭐뭐에 대한, what type, 어떤 유형의 활동이라는 것이, 자, 이게 주어고, 어떤 유형의 활동이 should be included,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동태죠. be included니까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excluded, 배제되는 거죠.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의를 권한다는 것은, 여기 동사 여기 있네요. is relatively difficult. 상대적으로 difficult, 어렵다, to do, 하기에. 부사증법이죠. 그래서 이 정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클리어, 분명한. 분명하고, 요거도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게, 클린, 깨끗한 거니까, 군더더기 없는 거,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유형의 활동이라는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깔끔한 규정 요소를 확립하는 그러한 정의를 고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참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변에 또는 뭐 둘러싼 유식한 말로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걸 A라고 했고, A의 부연 설명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 아래 거는 되겠죠? 요거는 일반적인 적 생각. 근데 A는 뭐예요? 이거 일반 생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 생각이 틀렸다 라고 A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자, activities that are regarded as play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활동이라는 거죠. 그 활동은 자, 여겨지는 거죠. be regarded as죠. 자, 대신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요. play 되겠습니다. 놀이라고 여겨졌어요. 오늘날 놀이라고 여겨지는 활동이라는 것이 may gain 되겠습니다. 얻다, 획득하다 라는 얘기죠. 획득할지도 몰라. The status of sport in the future. status는 지위죠. 지위를, 신분을, 스포츠의 지위나 신분을 in the future, 미래에. For example,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Many people once 한때죠. 부사입니다. 한때 played badminton을 했었습니다. 어디에서죠? 그들의 backyard, 뒷마당에서. 뒷마당에서. 그런데, 이 활동은 hardly considered sports 되겠습니다. hardly는 거의 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여겨지는 거죠. be considered. 그죠? 예. 네. 뭐뭐로 여겨지는 뜻입니다. 자, 스포츠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1992년부터 자, 이래로 since 그런데 배드민턴은 has been 뭐 이었죠. 올림픽 스포츠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죠. 예를 들어주세요. 예. 뭐냐면 여기 있죠, 요거. 요 부분은. 이렇게. 예. 그니까, 요거를 B라고 하겠습니다. B의, 예. 그니까, 우리가 이게 clear and clean하게 규정하는 게 참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요런 예가 있다. 배드민턴 같은 예가 있어요. 배드민턴이 처음에는 이거 뭐냐면, 스포츠가 아니었잖아. 그냥 놀이였는데, 그 다음에는 스포츠가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스포츠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계속 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저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